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화된 아이성 오피즘 익스텐션 CRM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베이스 스프레드 F가 있다면은 그럼 F를 포함하는 어떤 큰 우주, 즉 F의 알제브라 클로즈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우주 역할을 하는 F파가 본질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가, 아니면은 서로 다른 우주가 여러 개 많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우주의 유니크니스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에 F를 포함하는 어떤 또 다른 우주 U가 있다면은 그럼 U랑 F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우주의 질서랑 그리고 F파랑 F 사이에 성립하는 우주의 질서가 서로 같은 질서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F를 포함하는 모든 우주들의 질서가 전부 동일하다면은 그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주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우주 안에서만 우리가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다른 우주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와 F가 맺고 있는 관계가 전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F를 포함하는 모든 우주들이 서로 본질적으로 구조 같은가는 우주의 유니크니스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U랑 F파가 F를 포함하는 두 알지브라 클로저일 때 얘네 둘이 F 아이소 몰픽 한가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쵸?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F의 알지브라 클로저들은 전부 F 아이소몰픽 한데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것을 보임으로써 F의 알제브라 클로즈가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업젝트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건데요. K가 F의 알제브라 익스텐션일 때 F의 알제브라 클로즈 F바를 하나 딱 고정하면은 그럼 K에서 F바로 가는 F 인베딩이 존재할까 하는 이런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F 인베딩 타우가 존재한다면은 그럼 타우는 필드 인베딩이므로 K랑 타우 K는 서로 아이소빅 하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F 인베딩이므로 따라서 F랑 K 사이의 관계를 타우 K랑 F 사이의 관계로 그대로 보존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F 인베딩 타우가 존재한다면은 그럼 K는 F파라는 F를 포함하는 큰 우주 안에 있는 타우 K랑 서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F의 알제브라 클로즈의 유니크니스를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41강에서 배운 아이소피즘 익스텐션 CRM을 알제브라 익스텐션으로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일반화된 정리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41강에서 배운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에 대한 아이소피즘 익스텐션 CRM을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K가 E 위에서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이고, 그리고 L이 F 위에서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E랑 F 사이에 필드 아이소모프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가 E 위에서 정의된 이루스브 폴리노미얼이고, 그리고 K에 있는 어떤 알파라는 원소가 P의 한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에 있는 어떤 베타라는 원소가 P의 개수들을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 F의 개수들로 바꿔준 P 시그마라는 그런 폴리노미얼의 한 근이라고 할 때, 그랬을 때이 알파에서 F 베타로 가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고, 그리고 정의역을 2로 리스트시킨 그런 함수가 시그마가 되는 그러한 두 필드 사이의 아이소모피즘 시그마 테다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정리 41.5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즉, E랑 F 사이의 필드 아이소모피즘 시그마를 E랑 F의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인 E 알파랑 그리고 F 알파 사이의 필드 아이소모피즘으로 익스텐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의 41.5의 내용이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 정의 41.5를 이와 같은 finite extension이 아닌 algebraic extension으로 확장시킨 정리 47.1을 배울 건데요. 시그마가 아까처럼 2에서 F로 가는 필드 아이소모피즘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K가 2의 알지브라 익스텐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F의 알지브라 클로저 F바를 하나 고정할 건데요. 그랬을 때 K에서 F바로 가는 시그마 체더라는 필드 임베딩에 있어서 이 필드 임베딩의 정의역을 2로 제한시킨 것이 시그마가 되는 그러한 시그마 체더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정리 47.1의 내용입니다. 즉, 만약에 이와 같은 시그마 체더가 존재한다면은 그럼 시그마 체더는 지금 필드 임베딩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랑 시그마 틸다 K는 서로 필드 아이소 몰픽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K는 E의 익스텐션 필드니까 따라서 시그마 틸다 E는 시그마 틸다 K의 서브필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그마 테다를 2에다가 리스트릭션 시킨 그런 함수가 시그마였으니까 따라서 시그마 테다 2는 시그마 2 F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K랑 시그마 테다 K 사이의 아이소모피즘인 시그마 테다는 E랑 F의 아이소모피즘인 시그마를 E랑 F의 알지브라 익스텐션인 K랑 시그마 테다 K 둘 사이의 필드 아이소모피즘으로 익스텐드 시켜준 그런 필드 아이소모피즘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일반적인 알지브라 익스텐션에서의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오렘을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이 아닌 무한대 익스텐션을 포함하는 알지브라 익스텐션에 대해서 하고 있으므로 왠지 존스란 말을 써야 할것 같은 그러한 직감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측하신 대로 존스란 말을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존스란 말을 적용할 대상 X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L, 타우라는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는 그러한 집합 X를 정의할 건데, 여기서 L은 E랑 K 사이에 있는 중간체고, 그리고 타우는 L에서 F바로 가는 필드 임베딩인데, 근데 타우의 정의역을 E로 리스트릭션 시킨 그런 함수는 E에서 F로 가는 필드 아이소모피즘 시그마가 되는 그런 필드 임베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존스란 말을 이 X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X가 먼저 집합이 되는가 그것부터 살펴볼 건데요. X는 집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L들은 E의 익스텐션 필드이긴 한데, 근데 모든 E의 익스텐션 필드가 아니라 어떤 고정된 필드 K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E의 익스텐션 필드들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필드 K를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본다면은 그럼 K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 집합들의 모임은 K의 파워 셋이 되니까, 따라서 K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필드들의 모임은 이 BK라는 파워셋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파워셋도 셋이므로 이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 섭셋 역시 셋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 필드 K 안에 들어가는 모든 중간체들의 컬렉션이 셋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L들의 모임은 기껏 해봐야 셋이고, 그리고 L이라는 어떤 셋에서 그리고 F바라는 또 다른 셋으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 역시 셋이므로, 따라서 L에서 F바로 가는 필드 임베딩들의 모임은 당연히 이러한 셋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므로 역시 이런 타워들의 집합 역시 셋일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L도 어떤 셋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타워 역시 셋 안에 들어간대. 근데 셋과 셋의
옷집 오픈 역시 셋이니까 따라서 L, 타운은 어떤 큰 셋의 부분 집합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L, 타우라는 이런 순서상들로 이루어진 컬렉션인 X는 셋이됨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X라는 그런 집합이 공집합이 아님을 보일 건데요. 공집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E랑 K 사이에 있는 중간체 L로 우리가 E를 잡고 그리고 E에서 F 바로 가는 필드 인베딩 타우를 시그마라고 둔다면은 그럼 E, 타우가 바로 이 X에 들어가는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타우를 E로 리스트시킨 그 함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시그마가 될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라는 집합이 넌 엠티셋 이런 것을 아는데,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집합 X에다가 우리가 파셜 오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L1, 타우1과 그리고 L2, 타우2가 X의 원소로 갈 때, 이러한 두 원소의 파셜 오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요. 먼저 L1이 L2에 서프에 두고 그리고 타우2는 그럼 L2에서 F 바로 가는 필드 인베딩일 것인데 지금 L1이 L2에 서프에 되니까 우리가 타우2의 정의역을 L1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타우2의 정의역을 L1으로 제한시켰을 때이 함수가 타원이 될 경우 이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할 경우에 우리는 L1, 타우1이 L2, 타우2보다 더 작다고 그렇게 파셜 오더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타우2가 타우1의 익스텐션 필드 인베딩이 된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파셜리 오더셋, 즉 포셋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X의 존스 렘마를 적용하기 위해서 X 안에 들어가는 의미의 체인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이 X 안에서 어퍼 바운드를 가진다는 것을 보일 건데요. 우리는 이 체인의 어퍼 바운드 후보로 L 틸드라는 그러한 필드를 L, 타우가 체인 C의 원소일 때이 L들을 전부 다 유니온해준 그런 필드로 L틸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필드 L들은 E랑 그리고 K 사이에 있는 중간체들이므로 따라서 L틸드 역시 E를 포함하고 그리고 K 안에 들어가는 그런 중간체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필드들의 체인이 있을 때그 체인에 있는 모든 필드들을 전부 다 유니온한 것이 다시 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46강에서 이 F, Q의 n팩토리아 승들을 전부 다 유니온한 이런 집합이 체가 됨을 보일 때 했던 그 증명과 본질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E랑 K 안에 들어가는 중간체 L 틸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근데 이 X라는 집합은 E랑 K 안에 들어가는 중간체랑 그리고 그 중간체에서 F 바로 가는 시그마를 확장시킨 필드 인베딩의 페어로 구성되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L 테더를 포함하는 X의 원소를 만들어 주려면은 그럼 타우 테더라는 L 테더에서 F 바로 가는 시그마를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필드 인베딩을 우리가 같이 정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쵸? 우리는 이와 같은 필드 인베딩 타우 티더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건데요. 즉, L 티더에 들어가는 이미 원소 알파를 잡으면은 그럼 알파는 체인 C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L, 타우에 대해서 L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타우 틸다 알파를
타우 알파로 이렇게 정할 건데, 여기서 알파는 L 틸드에 있는 그러한 원소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의한 타우 틸드라는 그러한 함수는 L 틸드에서 F 바로크하는 그러한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런 함수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함수 타우 틸드가 잘 정의되었는가 하는 well-defined-ness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우리는 tau theta를 정의할 때 well theta에 있는 임의 원소 알파를 꺼냈을 때 chain C에 있는 알파를 포함하는 어떤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뽑아가지고 그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tau theta를 정의하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알파를 포함하는 chain에 있는 원소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쵸? 예컨대 L1 타우1이라는 이러한 C의 원소도 알파를 포함할 수가 있고, 그리고 L2, 타우2라는 이와 같은 C의 원소도 역시 알파를 포함하는 그러한 C의 원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알파를 포함하는 C의 원소가 딱 하나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타우2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이렇게 잘 정의되려면 C에서 알파를 포함하는 임의 원소 L1, 타우1과 L2, 타우2를 잡아가지고 타우1 알파랑 타우2 알파가 항상 같은 것을 부여하겠죠. 그쵸? 그래야 이 타우 틸드라는 이런 함수가 잘 정의가 될 테니까요. 근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C는 X에 있는 체인임으로 totally ordered set이죠. 그쵸? 따라서 비록 L1, 타우1과 L2, 타우2의 크기는 잘 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C에 있는 어떤 원소 중에는 L1, 타우1과 그리고 L2, 타우2보다 크기가 더큰 그런 원소가 반드시 이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C는 totally ordered set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원소를 L3, 타우3라고 한다면은, 그럼 L3, 타우 3는 L1, 타우 1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L2, 타우 2보다도 더큰 그런 C의 원소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런 partial order의 정의에 의해서 L3는 L1을 포함하는 그런 필드이고, 또한 동시에 L2도 포함하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쵸? 그리고 tau3의 정의역을 L1으로 제한시킨 그런 함수는 tau1이 되고, 그리고 tau3의 정의역을 L2로 제한시킨 그런 함수 또한 tau2가 될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partial order의 정의에 의해서요. 그럼 지금 알파는 L1에도 들어가는 원소고, 그리고 L2에도 들어가는 그런 원소니까, 따라서 타우1 알파는 지금 타우3를 L1에다가 리스트장 시킨 것이 타우1이었으니까 타우3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타우2 역시 타우3를 L2에다가 제한시킨 그런 함수니까 타우2 알파 역시 타우3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얘네 두 값이 모두 타우3 알파로 같아지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타우1 알파랑 타우2 알파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알파를 포함하는 C에 어떠한 원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타우2에다 알파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이와 같은 값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된 함수 tau 테다가 l 테다에서 잘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 tau 테다라는 이런 함수가 2로 리스트전 시켰을 때 시그마가 되는 필드 임베딩이 됨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2로 리스트전 시켰을 때 시그마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E에 있는 임의 모소 X를 하나 잡는다면은 그럼 X는 C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L, 타우에 대해서 L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위에 타우 틸다의 정의에 의해서 타우 틸다 X는 타우 X가 네. 근데 타우는 E에서 정의된 시그마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함수죠. 그쵸? 그런데 X는 E에 있는 원소니까 따라서 타우 X는 시그마 X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E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타우 테다 X는 시그마 X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타우 테다 역시 시그마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타우 테다가 시그마를 확장시켜주는 함수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이 타우 테다가 필드 임베딩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지금 L 테다랑 F파는 모두 필드니까 우리는 이 타우 테다가 필드 홈오프짐이 된다고만 보이면 되겠죠. 그쵸? 사실 정확히는 그냥 링 홈오프짐이 된다는 거, 그것만 보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쵸? 즉, 우리는 L 틸다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알파랑 베타를 잡았을 때이 타우 틸다가 알파랑 베타의 덧셈과 곱셈을 보존한다는 것, 그것을 보이면 될 것인데요. 근데 알파랑 베타는 L 틸다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이고, 그리고 L 틸다는 체인 C에 들어가는 모든 필드들의 전체 유닛이므로, 따라서 체인 C에 있는 어떤 L3, 타우 3라는 그런 원소가 있어서 알파랑 베타를 이 L3라는 필드가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L3, 타우 3라는 그런 C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럼 알파랑 베타가 L3에 들어가는 원소니까, 그리고 L3는 필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또한 L3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가 되고, 그리고 타우 틸다는 L3에다가 제한시킨 그런 함수가 타우 3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여기는 이 타우 틸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타우 3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타우 틸다 알파 또한 타우 3 알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타우 틸다 베타 또한 타우 3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타우 3는 L3에서 F파로 가는 필드 임베딩이니까 덧셈을 보존함으로 얘네들은 서로 같아져서 우리는 위에 있는 타우 또한 덧셈을 보존하는 그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럼 이 타우 테다가 곱셈을 보존하는 그런 함수라는 것도 알아가지고 우리는 이로부터 위에서 이렇게 정의한 타우 테다는 L 테다에서 F 바로 가는 필드 임베딩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우 테다 콤마 L 테다라는 집합 X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집합에 있는 이와 같은 원소는 C라는 체인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전부 다 크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체인 C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유니온해서 만들어준 그런 필드가 L 테다고, 그리고 타우 테다를 L 테다에 있는 임의 서필드 L로 제한시킨 그런 함수가 타우가 되도록 그렇게 타우 테다를 정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타우 테다, 엘 테다라는 이와 같은 X의 원소가 C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더큰 그런 원소니까 바로 이 원소가 C의 어퍼바운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X라는 포셋 안에 있는 모든
체인이 항상 어퍼바운드를 가지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존스 렌마에 의해서 이 X라는 포세센 맥시멀 엘리먼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X의 맥시멀 엘리먼트를 제가 M 뮤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클레임은 여기 있는 필드 M이 필드 K가 됨에 보이는 것인데, 만약에 M이 K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X라는 집합에 있는 이 순서상에 등장하는 L은 K의 서필드이므로, 따라서 K에서 M을 뺀 그런 집합은 공집합이 아닐 것이므로, 우리가 K-M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를 제가 알파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에다가 알파를 어두워지게 시킨 이와 같은 M의 필드 익스텐션을 사용할 건데요. 그럼 M 알파는 M의 필드 익스텐션이고, 그리고 M은 F 바로 가는 뮤라는 필드 인베딩을 가지죠. 그쵸? 따라서 뮤는 M과 그리고 F 바 안에 있는 뮤, M이라는 이러한 두 필드 사이에 필드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이 정의 조건에서 K가 E의 알지브라 익스텐션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M은 K랑 E 사이에는 중간체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명제 46.4에 의해서 K는 M 위에서도 역시 알지브라 익스텐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K가 E 위에서 알지브라 익스텐션이니까요. 그럼 지금 알파는 K에 있는 그런 원소이므로, 따라서 알파는 M 위에서 알지브라 하니까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M 위에서 정의된 0이 아닌 이리듬서블 폴리노미얼이 존재할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을 PT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T는 M을 개수로 가지는 그러한 폴리노미얼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P의 개수들을 함수 U를 통해가지고 UM의 개수로 바꿔준 그런 폴리노미얼을 PU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U는 UM 위에서 정의된 이리듬서블 폴리노미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UM은 F파의 서필드이므로, 그리고 F파는 알지브라 클로저니까 F바에서 정의된 모든 폴리노미얼은 F바에서 그냥 갔겠죠. 그쵸? 따라서 UM 위에서 정의된 PU라는 이러한 폴리노미얼도 F바에서 그냥 가질 것인데, 우리는 베텔을 PU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한 근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M에다가 베텔을 어드조인시킨 이와 같은 필드 익스텐션을 생각할 건데요. 그럼 M과 UM이 서로 필드 아이소모픽하고, 그리고 알파는 P라는 M 위에서 정의된 기하학 당식의 한 근이고, 그리고 베타는 PU라는 UM 위에서 정의된 기하학 당식의 한 근리니까, 따라서 우리가 41강에서 배운 정리 41.5에 의해서 이 U라는 함수를 익스텐드 해준 Mα에서 UM 베타로 가는 UT라는 그런 필드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U 알파는, 아니, 유틸다라는 이와 같은 함수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면서 유틸다를
M으로 제한시킨 그런 함수는 이유 같은 그런 함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U, 테드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M, 알파에서 UM, 베타로 가는 그런 필드 아이소모피즘인데, 근데 UM에다가 베타를 어드존시킨 그런 필드는 F파라는 큰 우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서필드이므로 따라서 UM 베타에서 F파로 가는 인클루전 맵을 합성을 시킨다면은 그럼 U테다 합성 인클루전 맵이 바로 M알파에서 F파로 가는 그런 필드 인베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U테다가 U를 확장시킨 그런 함수니까 우리는 M에다가 알파를 어드존시킨 이런 필드에서 i랑 u테다를 합성시킨 이러한 필드 인베딩의 페어 또한 x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순서상은 분명히 m, u라는 이러한 원소보다는 더큰 그런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바로 u테다가 u를 확장시켜준 그런 함수니까 이것의 정의역을 m으로 제한시키면은 u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m 알파, i 합성 u테다는 m, u보다 더큰 그런 원소인데, 근데 m 알파가 m보다 스테이트하게 더큰 필드니까 이는 우리가 위에서 잡아준 m, u라는 이와 같은 x의 원소가 x의 맥시멀 엘리먼트라는데 모순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m이 k랑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이와 같은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m이 바로 필드 k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x의 어떤 맥시멀 엘리먼트 m, u를 잡으면은 그럼 여기 있는 m이 바로 필드 k가 된다는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u는 k에서 f로 가는 필드 인베딩인데, 근데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 등장하는 타오르는 맵을 2로 제한시킨 그런 함수는 시그마가 되니까 따라서 u를 2에다가 제한시킨 그런 함수는 시그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함수 u가 시그마를 k로 확장시켜준 그런 함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시그마 테다를 u로 잡으면은 그럼 시그마를 k로 확장시켜준 그런 필드 인베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널리티 익스텐션이 아닌 일반적인 무한차원을 포함하는 알지브라 익스텐션에서의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오렘을 이렇게 존스 레마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존스 레마를 어떻게 비유를 해드렸냐면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이 세상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존스 레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한 이런 측면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41강에서 배운 finite extension의 isomorphism extension theorem입니다. 즉, finite extension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isomorphism을 extend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과 존스 렘마가 결합하여 무한 차원이 될수 있는 큰 익스텐션인 알지브라이크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어진 아이소모피즘을 무한히 많이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 정리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조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지브라 익스텐션에서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오렘이 성립하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 시그마를 알지브라 익스텐션으로 확장시켜준
필드 임베딩인 시그마 티드는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K가 E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원소 하나를 어드존시킬 그런 필드 익스텐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알파가 이 위에서 알제브라이크한 그런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이 위에서 정의된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을 제가 PT라고 하고, 그리고 P시그마 T를 PM 개수들을 이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F의 개수들로 옮겨준 그런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시그마의 한 근을, 아니 F 바에 있는 한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파이나이트 필드의 아이소피즘 익스텐션 시어름에 의해서 E에서 F로 가는 필드 아이소피즘 시그마를 E 알파에서 F 베타로 가는 시그마 테더라는 필드 아이소피즘으로 확장시켜주면서, 또한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그러한 필드 아이소피즘 시그마 테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타는 P 시그마의 F 바에 있는 이미 한 근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베타를 바꿀 때마다 이 시그마 테더라는 아이소피즘이 여러 개 생기겠죠. 그쵸? 그리고 F랑 베타는 모두 F바에 있는 그런 원소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베타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F바는 항상 F바로 가는 인클루전 맵이 있을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인클루전 맵 I랑 시그마 티더를 합성시킨다면은, 그럼 그 합성시켜준 함수는 이 알파에서 F바로 가는 시그마를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필드 임베딩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F파에 있는 P 시그마의 근들을 서로 다르게 잡아줄 때마다 이 알파에서 F파로 가는 시그마를 확장시켜주는 이러한 익스텐션 임베딩이 서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K가 이 알파 같은 그러한 필드만 되어도 이러한 시그마 티더는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시그마를 시그마 티더로 확장시켜주는 이런 방법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알제브라 익스텐션의 아이소피즘 익스텐션 시어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따름 정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름 정리는, K가 F의 알제브라 익스텐션일 때 F의 알제브라 클로저 F8을 하나 고정하면은, 그럼 K에서 F파로 가는 F인베딩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이 따름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따름 정리는 앞에 정리 47.1을 F에서 F로 가는 항대 사상에다가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K는 F의 알제브라 익스텐션이므로 앞에 정리 47.1에 의해서 K에서 F파로 가는 아래 id f를 확장시켜주는 id f라는 어떤 필드 임베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id f t라는 이런 함수는 f에서는 항등 사상이므로, 따라서 k에서 f로 f t로 가는 이와 같은 함수는 f를 보존하는 f 임베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정리 47.1로부터 따름 정리 47.2는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따름 정리 47.2로부터 오늘 강의의 목표였던 알제브라 클로즈가 업투 아이소피즘으로 유니크하게 딱 하나만 존재함을 보여주는 따름 정리 47.3도 얻을 수가 있는데, K랑 L이 모두 F의 알제브라 클로즈라면은, 그럼 K랑 L 사이에는 F 아이소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따름 정리
47.1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L이 F의 RGB와 클로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F 반 대신에 제가 L을 써도 역시 이것이 그대로 성립하겠죠. 그쵸? 그리고 F의 RGB와 클로즈는 F의 RGB 익스텐션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K 자리에다가 아래 있는 F의 RGB와 클로저 K를 대입해도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위에 다른 숨이 40.2로부터 K에서 L로 가는 F 인베딩 타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타우 K는 F를 포함하는 L의 서피스인데, 근데 지금 L이 F의 RGB 클로저니까 L은 F의 RGB 익스텐션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L은 tau K 위에서도 역시 RGB 익스텐션인데, 근데 tau K는 당연히 K랑 아이소픽 하겠죠. 그쵸? 그리고 K는 F의 RGB 클로저니까, 따라서 같은 것을 가두는 우리의 철학에 의해서 타워 K 역시 F의 알지브라의 클로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지브라 클로저는 알지브라 익스텐션이면서 또한 동시에 알지브라 컬리 클로즈드 휘드니까 어떠한 알지브라 익스텐션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L이 타워 K의 RGB 익스텐션이라는 그런 얘기는 바로 L이 tau K라는 그런 얘기니까, 따라서 tau는 K에서 L로 가는 F 아이소 몰피즘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K랑 L이 F의 RGB 클로저라면은, 그럼 얘네 두 사이에 F 사이의 관계를 보존해주는 F 아이소 몰피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이로부터 F의 RGB 클로저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조의 이름을 F의 RGB 클로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 구조를 표기할 때 F8에는 이런 기호를 써서 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드 F가 있을 때 F를 포함하는 어떤 큰 우주 F바가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 우주인 F바를 나가지 않고 이 F 안에서 F의 RGB 익스텐션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F바는 F의 모든 RGB 익스텐션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우주니까요. 즉, 앞으로 어떤 베이스 필드 F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럼 우리는 암묵적으로 F의 RGB 클로저 F바를 하나 딱 고정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F의 RGB 익스텐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와 같은 RGB 익스텐션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잡은 F바라는 F의 RGB 클로저 안에 살고 있는 RGB 익스텐션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럼 우리가 F의 어떠한 RGB 익스텐션 E랑 뭐 K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E랑 K가 F를 포함하는 큰 우주 F파 안에 있는 서피드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E랑 K의 컴포지트 필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런 컴포지트 필드도 결국 F파 안에 들어가는 서피드가 될 것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약속한 내용을 앞으로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한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오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